아래로 내려가죠. 저희 센터로 지금 빠지는 것도 확인했어요. 오버로드 네. 보고 로보티스가 좀 늦은 것 같은데 이영하 선수가 약간 널커 조금만 이제 올라갔네요. 널커 조금만 더 보유하는 이영하 선수의 플레이가 좀 나왔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. 온니 예. 히드라보다는요. 아니면 뮤탈리스크를 영무탈로 활용한다던가 아니면 널커가 나온다던가 둘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됩니다. 자 라바에서 병역 생산되고 있는데요. 스파이테크는 완성. 네, 뮤탈인가요? 자 스컬지가 좀 활약을 하고 있고요. 네 뮤탈인 자, 것 같은데요. 리드 타임이 긴데요. 네 예, 길다면은 뮤탈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네. 이, 대부분의 그 병력들이 진록과 템플러의 그런 조합이라서 뮤탈이 네. 나왔을 때 드라군이 없는 때를 노려서 템플러를 강제 공격 예, 해줄 수 있거든요. 네 뮤탈 나온 거 봤는데요. 일단 예, 허용구 선수가 템플러 관리에 가장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. 자 커세오가 지금 어느 정도 모여 있는 상황이고요. 네, 여기서 이영환 선수는 뮤탈리스크를 뽑습니다. 네, 예. 스콜즈와 함께 들이닥치면 커세오는 잠깐 빠져야 되거든요. 그 커세오 이거 스콜즈와 같이 가자면 커세오는 잠깐 빠져야 돼요. 그때 템플러가 다 죽는 거예요. 예. 자, 템플러가 있어야지만 예. 이 자세를 예. 예. 그리고 템플러가 다 죽으면 히드라리스크가 전면 그냥 다 히드라 공격입니다. 녹음아. 자, 여기 템플러 녹으면은 히드라가 힘을 씁니다. 템플러 찾는 거야, 템플러! 신기하게 만들어 놓고요. 자폭 스톰이 돼버렸죠. 왼쪽에 있는 이 템플러 잡히면 끝나요. 예, 이 템플러 잡히면 그냥 히드라가 예. 들이닥쳐서 멀티 못합니다. 주랑단의 예. 위치. 자 그쪽으로 가서 이 템플러만 좀 끊어주면은 히드라 다수가 힘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. 예, 두기까지는 괜찮습니다. 지금 추가 확장을 하기 위해 나와 있는 그 병력들에 같이 있는 그 템플러가 잡혀버리게 된다면은 이거 큰일 나버리거든요. 예. 달려들면 커세오가 한번 피해야 될 때 커세오가 템플러! 템플러 머리 밑에 앞서! 아, 템플러 두기 잡고 뮤탈 전멸이죠. 네. 여기는 예 추가로 나오는 그 템플러 기다리면 그만입니다. 저 뮤탈리스크가 살아나면서 좀 이 템플러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요. 네,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일단 커세어가 많이 살았어요. 네, 그래서 커세어가 계속 이렇게 활동을 또 펼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. 허영무 선수가. 커세어도 같이 잡혀줬으면 이영하 선수가 그래도 템플러 잡아주고 커세어도 같이 떨궜으면 되는 거였는데 지금은 커세어가 다 살았어요. 그렇죠. 자, 예, 좀 히드라의 생산이 꽤나 많은 그 때인데 또 어떻게든 막아내기만 하면 됩니다. 예, 또 진력과 템플러 캐논이라면은 감히 들어가기도 힘들고요. 네, 그리고 이렇게 히드라가 다 빠져있으면 또 커세어가 활동적으로 이렇게 움직임을 보여주잖아요. 지금 이 히드라가 템플러 때문에 힘을 못 쓴 상황이고요. 네, 라바도 지금 다 놀고 있고요. 이제는 그 슬슬 전환을 할 때가 됐는데요. 러커도 섞어가 주면서 하이브 그리고 이 추박장을 가져가는 식의 장기전 운영을 이제 펼쳐야 되겠습니다. 이영환 예. 선수는 예, 게이트웨이를 잔뜩 늘려놓고 시작을 한 것치고는 뭐 진로수로 큰 이득을 뭐 보지는 못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뭐 추박장을 가져가는 데는 성공했고 또 이 드론보다 히드라를 먼저 뽑는 이영환 선수였으니까요. 자 셔틀의 활약 있어야 되겠죠? 예 지금 멀티 하면서 지금 견제 들어가는 거거든요. 허영무 네. 선수가 자 오버로드도 없고요. 템플러 떨어지고 다크 시선 돌려놓고 스포 아직 없어요. 자 다크 당하는데요. 괜찮은데요. 좋은데요. 많이 당하는 건데요. 이거 뭐 괜찮은데요. 좋은데요. 대박인데요까지 올라갔습니다. 예. 아 여기 지금 싸움 걸어주면서 지금 러커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서 네 이러면서 또 멀티도 하는 허영무 선수이지 않습니까? 아 거의 다 커세어 견제까지 받고 있어요. 네. 예. 지금은 이거 곤란한데요. 하이브 완성된 이후에 정말 강력한 임시 아드레날린 적응이거든요. 네. 다시 짓고 또 찍어줘야 돼요. 네. 네. 드라군의 숫자가 좀 쌓이기 전에 러커를 통한 그런 센트 싸움 승리 추가 확장까지 부셨어야 되는 이영환 선수였었는데 네. 야 이것도 아픕니다. 네 럴크 한 키밖에 없어요. 럴크 입구도 못 막고요. 럴크 한 키밖에 없습니다. 옵저버 있나요 허영무? 옵저버 있어요. 저글링이 못 나옵니다. 나방은 다 놓아요. 옵저버를 못 잡나요 옵저버. 아 뚫리네요. 이거 뚫리네요. 올라가서 막아야 됩니다. 자 스톰 위로 쭉 올라가야죠. 몸으로 땡겨야죠. 다 녹아요. 지금 먹고 예 이 중에 있는 해체지만 죽는 것만 아닙니다. 그렇죠. 예. 자 이영환 지금 빨간불 들어왔습니다. 지금 막아내야 되거든요. 아 이미 뚫렸어요. 이미 엉덩이로 올라오리 허영호 선수입니다. 그리고 스포니쿨이 방해가 돼가지고 저글링이 또 안 나와요. 네 자 병력이 지금 빠는 유닛이 저글링 생산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. 와 진짜 지금 허영호 선수 예 아 믿고 허영호 선수를 다시 한번 또 사용한 이유가 있었네요. 네. 네.
와 지금 완전히 이영환 선수 제일 중요한 멀티가 완판을 당했습니다. 와 허영우 살아나나요? 네. 저희 분위기 아 GG! GG! 경기 끝났습니다. 허영우 선수 마무리를 해내네요. 자 허영우 선수 이영환 선수 잡아내고 오늘 경기에서 마무리를 합니다. 네 진짜 분위기만 놓고 봤으면 당연히 이영환 선수가 데이터적인 부분에서 기세적인 부분에서 더 높을 수가 있었는데 야 그런 상황이 허영무 선수가 뚫어내고 네 제대로 된 허영무 선수 이름값을 좀 보여줬습니다. 이제부터 네. 허영무 선수가 달려 나가면 되는 겁니다. 아 이 허영무 선수 이 최근에 연패를 달리면서 분위기가 좀 꺾였었는데 저 오늘 경기에서 마무리를 해냅니다. 예 뭐 믿고 출전 시켰겠습니다만 그래도 아 좀 마음속 구석에는 좀 불안불안하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었겠습니다. 하지만 이렇게 멋있게 아, 상대방의 그 강력 에이스인 이영환 선수를 꺾어낸 허영무 선수였어요. 네. 이영환 선수가 이제 오세표 형이 대장으로 출격을 했습니다만 박태훈 잡아는 허영무 선수에게 또 무릎을 꿇고 마는군요. 네, 박태훈 선수도 오늘 정말 잘했고 일단 유경 선수가 처음에 스타트 잘 끊어줬고요. 그리고 박태훈 선수가 제 역할 충분히 해줬고 마무리 네, 허영무 선수가 나와서 예전처럼 항상 예전에 삼성전자 칸이 잘 나가고 연승을 달릴 때처럼 이 허영무 선수의 마무리가 깔끔하게 지어졌기 때문에 오늘 네. 승리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와 중요한 점수를 삼성전자 칸이 따고 들어가는 것 같네요. 네, 허영무 선수가 승리를 함으로써 오늘 지금 4-1로 삼성전자 칸이 1승을 추가합니다. 예, 아 기쁜 승리죠. 송병구 선수의 활약이 없는 상황에서의 아, 삼성전자 칸은 승리를 따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고 팬들도 바랬던 부분 아닙니까? 아, 또 이 진짜 위기 상황이 왔을 때는 송병구 선수의 그 아, 좀 힘을 아, 좀 보면서 이 삼성전자 칸은 좀 더 이 완벽한 팀으로 이제 거듭나려고 하고 있습니다. 네, 자 오늘 경기에서 삼성전자 칸의 또 1승을 더하면서. 자 이번 시즌 5승 고지에 올라섰습니다. 자 이 3라운드에서 5승 1패 정도를 기록하겠죠. 네 그리고 전체 순위도 14승으로 MBC 게임과 14승 10패 극실히 밀려서 3위에 지금 있긴 하지만 MBC 게임과 함께 승수와 패배를 좀 낮춘 삼성전자 칸이 좋은 기세를 또 보이고 있네요. 네 아 역시 이런 순위를 통해서 삼성전자 칸이 아 잘해주고 있습니다. 아 그렇죠. 이 삼성전자 칸의 신의 선수뿐만 아니라 이제 송병구에다 허영무 선수까지 좀 힘을 더해주면서 더욱더 강력한 팀으로 거듭나고 있어요. 예, 모두 다 잘해주고 있는 편이었었죠. 아 게다가 아, 허영무 선수의 이런 도움까지 있다면 앞으로 이 삼성전자 칸이 무서워해야 할 만한 그런 팀이 있겠습니까? 그렇죠. 이 박태훈 선수의 이 질주 본능 오늘 경기까지 좀 이어지면서 좀 균형표를 좀 해냈습니다. 오늘 승리에. 그렇죠. 예. 박태훈 선수가 정말 이제 중견급이 아니라 거의 팀의 에이스적인 역할을 박태훈 선수가 정말 잘 해주고 있고요. 팀의 활력소를 불어넣는 선수인 것 같습니다. 예. 팀을 확 달아오르게끔 박태훈 선수가 잘 만들어줬고 마무리 허영무 선수 무엇보다 이 허영무 선수가 또 잘 살아난 게 삼성전자 칸이 무엇보다 희망적인 메시지를 오늘 받을 수 있었습니다. 네, 오늘 MVP 박태훈 선수 오늘 이렇게 신노예가 전태양하면은 이 폭스팀의 에이스 두 명이거든요. 두 명을 잡아냈습니다. 예, 경기가 더 이어졌더라면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을 허영무 선수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 박태훈 선수가 더 많은 승수를 따냈으니까요. 네. 박태훈 선수의 MVP 일단은 인정해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네, 팀 내에서 이 최고 승수를 자랑하는 송병구 선수 오늘 출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야, 이 유병준과 박태훈 허영무가 마무리 지었어요. 이런 그림이 원래 제일 좋은 그림이지 않습니까? 확실한 에이스가 보유되고 있고 그 에이스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도 그 팀이 이길 수 있는 힘 이게 바로 진짜 팀이 우승으로 가는 지름길인데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삼성전자 칸이 오늘 해냈습니다. 앞으로 계속 이런 경기만 나와준다면 1위까지 되는 것도 멀지 않았어요. 네. 자 오늘 경기 이영환 선수가 선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아쉽게 패배를 한 폭스고요. 삼성전자 칸은 든든합니다. 이 신구의 조화가 정말 잘 되는 팀이에요. 예, 뭐 이 삼성전자 칸이 1, 2라운드에서는 그런 조화가 안 돼서 한 중간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이렇게 완벽한 조화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제